저 사람들이야말로 확실한 의료 선교사네요. 그런가요? 자기부터 먼저 의료 선교하라 그랬죠. 예, 자기가 이 의료 선교를 받아야 합니다. 아, 자기가 받은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저런 분들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고치신다고 배웠습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거.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이 주제가 세천사 기별이 전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구속하신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 공급하시는 분. 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이 주제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이신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됐기 때문에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오신 창조주시지요. 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일단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일단 공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자연이 들어옵니다. 우리 코를 통해서 향기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우리의 시야에 이 아름다운 자연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와보면 이 도시를 벗어나서 상당히 아늑하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 마음에 쉼이 오는 그런 분위기, 시끄러운 잡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시는 물이 아주 순하고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여기는 정화도 안 하고 뭐 변질도 안 시킵니다. 그냥 자연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이 자연의 음식.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 그대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람이 변질시키지 않은 진리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고 있죠. 우리 사람은 받음으로 살고 받음으로 변하지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받음으로 받은 걸로 살고 나누고 또 받으면 그걸로 살고 나누고 우리는 끊임없이 받음으로 사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 끊임없이 주시는 분은 창조주, 그분은 하나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창조의 기념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을 신이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의 근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와서 도움을 받아라.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저께 한 3일 전에 제가 인도 태국을 거쳐서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제가 돌아왔는데요. 제가 갔다 와서 우리 한우 분들에게 한 얘기가 있죠. 제가 다닌 나라는 다 미신 종교가 국교가 되어 있다. 거기는 온갖 잡동산이 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걸 또 하나의 국교로서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종교로서 다 속고 있다는 거죠. 속고 있어요. 어제 그랬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고 그분은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 신, 창조주. 창조주 외에는 신은 없어요. 없어요.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고요.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면 조금 약한 신도 믿으면 약하게 도움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는 신이 없어요. 예. 다른 우상 종교를 만들어 놓은 사탄, 루스벨,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경배를 중간에 취하기 위해서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 놓은 속임수지, 이것은 좀 더 나은 신이 있고 좀 더 못한 신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건 신도 아니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신은 창조주만이 신이 될 수 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왜? 그러니까 도움이 안 오니까. 나만 믿어라. 나만.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희망 아닙니까? 희망 아닌가요? 아니,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분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나라에 가서, 저는 여러분에게 창조주를 전하러 왔습니다. 창조주. 여러분이 그토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도움의 근원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분, 창조주. 세천사 메시지는 창조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창조주. 그래서 제가 전하는 주제가 창세기 1, 2, 3장. 그 속에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지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면 일단은 공기 좋지요? 사람이 공기 마셔야 됩니까? 사람에게 공기가 필요한 줄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기를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 물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맨 마지막 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여섯째 되는 날에 사람 만드셨죠. 그럼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 4, 5장까지, 6장까지의 그 하나님 만드신 것들은 전부 그게 다 우리 인간이 그걸 통하여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그 빛을 전달하는 광명체가 해, 달, 별입니다. 그죠? 우리가 햇빛 받아야 됩니까? 햇빛 받아야 됩니까? 네. 예, 모든 식물은 햇빛 받아야 합니다. 햇빛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 광명체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식물이 이것을 받아서 우리 사람이나 짐승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서 짐승은 풀을 먹고 사람은 식물을 먹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생명 에너지를 받고 사는 것, 여기에 진정한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자연 치유가 어디서 와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 자연 치유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연 치유하면 이 자연은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되는 걸 자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천연치유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저 영어에는 자연치유입니다. 자연치료, 자연치유. 자, 자연치료가 일어난다. 우리 몸은 강력한 자연치유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스스로 자연치유를 하는 것일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제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몸도 뭔가를 외부로부터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치료제를 받아서 몸이 치료해가는 걸 자연치료, 우리 몸이 살아서 일하면서 몸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어떤 요법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면서 받고 사는 그 모든 삶에서 받을 수 있는 양식들입니다. 말하자면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 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삶을 통해 받는 이 치료제들이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교재 제1부에 그 다 기록을 해놨는데 14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음식물에 관한 금년 301페이지 내용이 나오지요. 그것이 우리 몸에 강력한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치료제들인데 이 치료제들이 우리 몸에 와서 치유력을 일으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인데요.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에 사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계속 읽어요. 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유기하다. 잘못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질을 일으킨 세포는 올바른 생활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자, 그 말씀이 음식 301페이지 있는 내용 읽었습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을 읽었나요? 그렇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이것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을 그대로 따다 놓은 것입니다.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 치료법 많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 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전체를 좀 읽어보시면 이제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지 그 책에서 여러분 이제 읽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깨끗한 물, 청결, 신선한 공기, 좋은 음식, 순결한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다 있나요? 자, 창세기 1, 2장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천연 치료제, 자연의 치료제, 물, 공기, 음식 이걸 받을 수 있는 걸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게 안식일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 자, 그 다음에 순결한 삶은 창세기 2장에 가면 가정제도를 세우셨지요.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랬죠. 우리의 인간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를 통해서 순결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천연계와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회복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주를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신들을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 그렇죠?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 사랑을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제도를 세우시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러면 올바른 인간관계에서 도덕법칙이 회복되는 것이고 천년계의 혜택을 받는 이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천년계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창조주를 믿는 이 신앙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관계 회복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다 망가지고 깨어져서 오는 게 질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관계에서 잘못되면 병이 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와서 우리 간증하시는 분 참 재미있게 듣는데요. 아, 남편하고 참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람 같아. 그렇죠? 아주 저보고 재미있습니다. 그 남편도 여기 와 계시나요? 네. 남편 그 소리 듣고도 화 안 나지요? 예. 아주 부부가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에 여자들이 주로 유방암이 걸렸을 때는 주로 남편하고의 스트레스가 많다. 주로 그렇게 진단이 내려집니다. 맞나요? 네. 맞나요? 아까 보니까 저 부분은 별 스트레스도 안 받겨서 치고받고 잘하는데 서로 아주 경상도 아줌마답게 아주 씩씩하게 아 근데 그 속에서 스트레스가 있었겠구나.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유방암 환자들 주로 보면 스트레스 문제가 많은데 남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유방암이 오는구나 하는 걸 좀 느낄 만큼 그런 원인이 많아요. 그럼 남편들이고 남자들 왜 암 걸리나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암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가 있잖아. 이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우리 몸이 반응하고 일어나는 게 암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질병의 이제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면 질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엘렌 지 화이트 목사가 말씀하시기를 질병의 90%는 마음에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우리가 먹는 거 다 중요하지만 질병의 90%는 마음에서 온다. 그럴 때에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제일 싫어하는 것, 아 제일 좋아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워하고 싸우고 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암이 제일 좋아한단 말이죠. 자, 암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관계지요, 이게. 근데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서로 돕고 살아라고 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몸도 같이 회복되겠죠. 사람은 혼자만 잘해서 화목해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잘할 때 화목합니다. 네. 사람은 혼자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같이 하게 돼서 같이. 그래서 아무리 한쪽에서 던져도 한쪽에서 안 받고 안 던져주면 못 받는 것이죠. 그런 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게 관계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깨어지면 인생이 불행하고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랑을 깨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을 만날 때만 그 사랑이라는 게 접착제가 되어서 다시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접착제가 있어도 양쪽에 다 붙어야 이게 붙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연합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안에서 회복을 받는다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이 사랑이라는 어떤 접착제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에너지로 살게 되어 있는데 창조주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계속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만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내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인간관계 회복은 각자가 같이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년계와의 회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천년계의 법칙, 도덕법칙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것이 다 우리의 신앙법칙 안에서 흐르는 법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율법 회복 아닙니까? 그런데 천년계와의 법칙도 천년계는 그대로 하나님의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역하고 가는 거죠. 도시를 만들고 생활을 바쁘게 하고 그저 보이는 걸 따라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범하고 밤늦게도 일을 하고 밤늦게도 음식을 먹고 아이들도 밤늦게 학교 보내고 잠 안 재우고 뭐 이것저것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밤늦게 인터넷하고 뭐 사업하고 전부 해가 지면 잠을 자고 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되는데 이거 다 깨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회복이 이게 참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하나님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시 사는 사람들은 시골로 이사 가야 됩니다.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거, 밝아지면 일어나는 것도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거, 그것도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탐심도 도둑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행동이 동일하게 우리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을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 하면 죄인이다. 저 간음했으니까 죄인이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천년계의 법칙을 범하고 사는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예. 밤을 낮처럼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만나고 일하고 다녀도 죄인이라 안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동일한 죄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이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고 다스리라 하는 동물들이나 물고기나 새들을 잡아먹으면 그거는 죄 아닌가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면서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면 나는 죄인 아닌 줄 알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덕 법칙을 범하면 죄인 줄 알면서 천년계의 법칙을 범하면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범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는 반드시 천년계의 법칙을 지킬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는 절대적으로 창조주이어야 한다. 다른 신은 없어요. 도움도 없고 괜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 모든 우상은 다 신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는다면 그 창조주가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세상이 만들어져 나왔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걸 미리 아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또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겠죠? 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 언제나 그분은 나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져 나오니까 숨 쉬고 햇볕 보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짐승 만나고 아내 만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다는 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필요도 그분이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믿고 사는 게 하나님 믿는, 창조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했듯이 앞으로 우리의 필요도 말씀으로 주신다. 그 믿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음으로 언제든지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때 그 믿음도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준비하셨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 이미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책,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을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을 담아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순종이라. 아시겠어요? 잘 알아들으십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죠? 씨앗 속에 나무가 들어있습니까?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거기서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나고 가지도 나고 잎도 나고 꽃도 나고 열매도 있지요. 씨앗 하나 속에 나무 전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심어야 나무가 나오는 것이고 그냥 그릇에 담아놓으면 안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똑같는데 성경책 속에만 가만히 써서 덮어놓으면 그냥 글자로 있다가 없어지는데 성경 속에 있는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이라는 밭에다가 갖다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행동과 말과 일이 내 사상과 내 말과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게 신앙생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이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는 것, 재창조하는 것, 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세천사가 전하는 창조주를 전하라고 하는, 창조주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까 우리 두 분이 나오셔서 다들 간증을 참 잘해 주셨는데 참 심각한 얘기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 이 세상의 모습이 현재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했나요? 누가 그랬나요? 사탄이 그랬죠. 예.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런데 안 죽어.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사단의 말을 순종하게 했잖아요.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라고 하는 씨도 이렇게 많은 악을 만들어냈다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죄의 씨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씨가 또 증식하고 또 받고 뿌려지고 또 받고 뿌려지고 뿌려지고 오늘날 이 세상에 죄의 씨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 오늘날 이 세상. 흉측스럽습니까? 와, 저는요 이 뉴스 같은 거 보면 소름이 끼치고 정말 온몸이 오그라들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남자는 낳으면 좀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딸아이는 오면 이거 참 위험한 세상이구나. 이 애 좀 많은 애까지 이거 참 애를 건드려서 망쳐놓는 거 한번 보세요, 남자들이. 이 성폭행이라는 게 요즘은 옛날 애기들한테도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참 미친 짓 아닌가요? 이게요, 죄가 만들어 놓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속이고 속고 죄악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 이게 다 죄가 만들어냈냐. 죄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는 그 말의 씨가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번식을 시켜서 죄가 뭔가를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 오늘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그 믿는 자를 통하여 그 말씀에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질들과 그 모든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나요? 보기 참 힘들죠. 그래서 인자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왜?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 이상한 신을 믿고 있고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창조력이 있는 그 씨를 믿음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씨가 들어오지 않아서 성경책 속에서만 다 누워있다가 세월이 가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전하는 이 세천사 기별 속에는 그 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네 마음에 받아 그러면 네 속에서 한 새로운 생명이 역사해서 너의 영과 혼과 몸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죄씨가 들어와서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 백성이 나와야 될까요? 이 백성이 나오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실 수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가져다 준 죄가 얼마나 흉측한가가 확연하게 우주 앞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우주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 죄가 얼마나 흉측스럽다는 걸 지금 우주 국민들이 다 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백성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 구속사업 끝낼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착해지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내가 착하게 행동을 해야지, 친절하게 해야지,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열매가 내가 맺어나가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만들어내는 열매. 성령은 진리로 일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와서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붙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나가는 그 열매. 그러니까 종자가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종자입니다. 다른 종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것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성품이 좋고 온화하고 친절하면 저 사람은 아주 성품이 다 변화된 사람, 성화되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거는 자기 열매를 맺고 나가는 사람.
그거는 육신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 썩어질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다시 밭을 갈아 뒤집어서 씨를 다시 뿌려라 그랬죠?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에게는 사망을 선고했지만 아담 하와에게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회복할 시간을 주는데 창세기 3장 23절은 뭐하라 그랬죠? 근본된 토지를 이제부터 갈아라 그랬어요. 그 근본된 토지가 뭡니까? 근본된 토지는 우리 마음밭입니다. 맞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땅에 가시덤불과 엉큼기가 났지요? 이걸 갈아 뒤집고 뽑고 이제는 채소를 심고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지요? 그것만이 아니고 근본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의 토지에 뭐가 들어왔죠? 죄씨가 들어와서 가시덤불과 엉큼기가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갈아 뒤집어서 다시 하나님의 씨를 받아라. 그리고 키워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씨를 받아요. 이번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씨를 받아가지고 길러나가는지 그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지 아니하면요 교회 첫날 만날 다니고 민나이다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내 근본된 토지를 갈아 뒤집어. 뭘 갈아 뒤집어요? 가시덤불과 엉큼기와 돌뿌리가 있는 이걸 다 갈아 뒤집어서 이게 뭡니까? 자기 포기.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말씀의 씨를 받아서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나오고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달리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 알았어요? 아멘.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들어간 씨하고 열매가 맺어 나오는 씨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씨가 들어갔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 하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의 씨가 들어와서 이 나무가 자라서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먹은 말씀하고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열매로 맺혀지는 이 열매가 똑같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렇겠죠? 여러분 이 건강기별도요 똑같은 믿음으로 말하면 의미다. 자, 우리 몸에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죽어있는 기능을 다시 재창조해서 회복하는 그것이 자연치유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죽어가는 변질된 세포를 정상으로 돌려서 자연치료를 하려면 뭐가 와야 되지요? 창조에너지가 와야 되잖아요. 창조에너지가 어디 있었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지요? 그 말씀으로 만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에너지를 받는 것이 자연치유입니다. 이게 자연치유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갈 때 우리 안에서 자연치유가 일어난다. 정리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꾸 길을 찾으면 그거는 제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부터 길을 찾아서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쓰신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이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이 자연이 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활동하나요? 아니죠. 예, 싹이 씨가 들어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향기 내고 산소를 내고 이 모든 것은 초자연과 연결하고 있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스스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사시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자연이 지금 자연의 생명작용을 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향기 내고 하는 이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자연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아까 누가 그랬나요? 암이 싫어하는 생활 있다 그러죠. 참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암이 싫어하는 생활이 무슨 생활인지 아세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입니다. 아십니까?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이 생활. 그러면 이 자연이 법칙대로 살아가면서 초자연의 힘을 가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체도 초자연과 연결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과 우리 인간은 하나 더 뿌려서 도덕 법칙과 또 하나 뿌려서 신앙의 법칙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는 자연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식물 인간이 아니잖아. 우리는 식물 세계도 아니고 동물 세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도덕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종교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가 같이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회복이 일어날까요? 여기 치료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세제 천사 기별이 외쳐질 때에 병자들이 낫고 있더라 그랬죠. 그래 해요 안 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다 읽으시면 그거 다 써놨어요. 자, 그런데 이 셋 천사의 기별 특히 첫째와 둘째 천사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 병자가 낫고 있습니다. 낫고 있나요? 예, 네, 저는 이걸 수십 년 지금 보고 이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보고 이걸 가서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신앙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회복이 일어날까요? 회복이 일어나요. 제대로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 계속해서 회복이 일어나지요. 왜요? 여기에는 강력한 치유력이 있다 그랬죠. 이 하나님 주신 천연 치료제들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그랬죠. 이 강력한 효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창조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산에 가서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뛰어놀다가 오니까 몸이 며칠 지나니까 좋아지더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걸 통해 우리는 지금 누구와 만납니까? 초자연과 만나는 초자연의 힘이 어디에 있지요? 창조주. 초자연의 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암제 안 맞고 오신 분들은 더 잘했고요. 항암제를 맞아도 오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유방암 1cm 이런 거는요 그만 수술 안 하고 와도 얼마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암이 더 이상 먹고 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굶어 죽어버립니다. 암이 싫어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 살 의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이 걸린다 하지요. 예? 암세포도 우울증 걸리면 되겠습니까? 살아갈 의욕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암세포가 우울증 걸릴까요? 그 암세포가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살하지요. 자살. 정말 똑똑한 분들 많네.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도 우울증 걸리면 자살합니까?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래요. 살 의욕이 없어지고 살 희망이 안 보일 때 재미가 없을 때 힘이 빠졌을 때 좌절했을 때 자살하지요. 더 이상 살 수 없다 할 때 자살. 우리 암세포도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더 이상 살 의욕을 잃었을 때 아, 나 이제 죽고 싶다. 나 좀 나 죽고 싶어. 죽고 싶어 하고 죽음을 선언하면 우리 면역력이 가서 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우울증 걸리도록 생활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암이 물증 걸릴까요? 우리가 자연생활, 초자연과 연결하는 생활을 하며 그 초자연과 연결하는 인간의 삶은 뭐가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신앙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첫째 천사가 바로 이걸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맞나요? 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세상 법대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살아가던 자아의 바벨론, 환경의 바벨론, 가르침의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법에 회복할 때 이거 전부 다 나오는 거지요. 그 둘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짐승의 표가 내릴 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는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가 포괄되어 있는 이 영원한 복음, 전체적인 복음인데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사역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던 그 시대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외쳐져야 할 종합기별입니다. 전체적인 기별,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혹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개신교에서 오시는 분들은 세 천사 기별이니 셋째 천사 기별이니 속죄 사업이니 좀 생소한 단어 같기도 하지만 이건 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하고 알려고 안 해서 모르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에 어떤 교파에 편견 없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네. 이 세 천사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아주 몇 구절 속에 함축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이 요 속에 들어있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전파되어야 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복음이 이 세 천사 기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각 종파가 부분적으로 전하고 있던 복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가 모으면 세천사 기별 속에 다 들어가고 세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큰 소리로 외쳐지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우리는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은 세천사 기별이고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의료선교사업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료선교사업을 할 것인가 배우는 거 중요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엘리야들이라면 에녹과 같고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천사 의료 선교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거룩한 사업이고 마지막 때에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니면 복음의 문이 다 막힌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재림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아멘.